지금 6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자, 제가 10분 있다가 한번 다시 봐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빠르게 스피드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분 경과했습니다. 네, 10분 경과했습니다. 10분 경과하고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퇴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톤업 라이트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클리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전혀 순수하게 제가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개월 반 정도에 이제 요 끝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염색을 했던 부분들이. 근데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자, 또 20분, 그러니까 10분 후, 그러니까 20분, 총 20분 후에 또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타임이 20분 지났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고객님, 느낌이 두피에 지금 도포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약간 아니요, 많이 아프진 않고 습할 때 느끼는 그 정도 시원함과 살짝의 따끔거림 그 정도만 느껴지고, 평소에 바를 때보다 향에 대한 측면은 일반 탈색약은 약간 코를 찌르는 그런 향이었는데 이번엔 그런 향이 아예 느껴지지 않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20분 됐어요. 20분 됐는데 10분만 더 있다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 30분 있다가 샴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30분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고객님 어때요? 두피 자극 있어요? 아까 두피에 많이 발라졌을 때 갑자기 확 따가워지는 게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후 지나고 나니까 다 가라앉아 있고 근데 자극 없이 지금 잘 보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30분 후에 라이팅 톤업으로 해서 30분 있었다가 지금 샴푸하고 있어요. 물로만 지금 헹구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자,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머리가요, 굉장히 이제 기름 바르는 것처럼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영양 크리닝 엄청 들어간 머리처럼요. 그리고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인기가 사르르 흘러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진짜 잘 나왔다. 머리도 너무 부드러워요. 고객님 만져보면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1차를 해서 저희가 한번 건조해보고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블리치하거나 머리 빳빳하잖아요. 까칠하고. 근데 이건 정말 부드러워요. 크린이 듬뿍 한 머리 같아요. 보시다시피 윤기도 이렇게 자르르 흐르고. 보이시나요? 우와, 너무 좋다. 샴푸하는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러다 트리트먼트 깜빡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왔어요. 1회 했는데 자, 얼룩 없이 깔끔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리트먼트 전에 안 했거든요. 자, 또 2회는 앞전에 탈색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2차로 제가 할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깔끔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차로 제가 지금 라이트닝 톤업으로 기존에 저희가 그 탈색을 했다가 블랙으로 덮었던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고루 굉장히 잘 빠졌는데 한 번 더 도포해서 이 부분만 제가 한번 또 도포해서 한번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차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톤업 라이트닝 두 번째 도포했습니다. 자, 20분 후에 깨끗이 샴푸하고 나서 또 한번 결과치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 탈색한 모발이에요. 네, 잘 나왔죠. 네, 자, 이 부분은 4개월 전에 블랙으로 했다가 올리브영에서 블랙을 사다가 도포했대요. 근데 지금
두 번 빼서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난하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피에 따갑거나 뭐 이렇게 자극도 일반 저희 탈색약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빠졌죠. 네, 버진 쪽에는 네 굉장히 잘 빠지고 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피카의 톤업 라이팅으로 저희가 지금 탈색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얼룩 없이 굉장히 잘 탈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두피에 자극도 없고 예, 굉장히 빠르게 탈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또 테스트를 하고 또 자료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